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라. 오늘은 구정입니다. 설날은 그 말의 뜻은 낯설은 날을 맞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낡고 익숙했던 시절은 지나고 시간은 지나고 새로운 낯설지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설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날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세우라. 정월 초 1일에. 40장 1절 2절 우리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정월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라. 그런데 회막을, 성막과 회막은 같은 의미입니다만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제2년 정월곡 그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정월 초1일에, 그리고 1년 동안 성막을 만들어서 그 다음 해 정월 초1일에 성막을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한 것은 애굽의 종살이 할 때 성막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다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성막 세우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유월절을 받은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날도 하나님은 정월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1월달로 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우리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정월달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가는 도중에 이제 또 하나님이 정월 1일에 너희는 성막을 세워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1년 후에 제2년 차에 1월 1일, 정월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날과 성막을 세운 날을 마치고 이 날을 첫 시작의 달로, 첫 날로 정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애굽과 성막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은 유월절로 시작되고 성막과 연결되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시작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부터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나오실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의 역사의 시작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기도 하지만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과정,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새날은 언제입니까? 새로운 정월달을 맞이해서 새날입니까? 우리 삶의 분기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분기점은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성막을 세우는 날이 있어야 이것이 진정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새날은, 우리의 정월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유월절로 시작합니다. 아멘. 과거의 죄악의 삶에서, 과거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된 것을 유월절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바로 유월절 사건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 것처럼
죄악의 종, 사망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속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나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길, 이것이 새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유는 유월절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사건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야 되는 것, 이것이 유월절의 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날 정월은 바로 피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어야 바로 진정한 새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피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집어 입힙니다. 피 흘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물이 피를 흘립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기독교를 가르켜 피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향하여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고 그 피를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피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갖습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고상한 이야기는 할 것이지 왜 피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피 이야기를 빼면 성경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피를 빼면 구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달로 나가게 하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이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상징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서 바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바로 그들이 새 날, 새 달, 정월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새 날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진정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심령의 문설주에 발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 사건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정월의 시작이고 자유함의 시작이고 새 출발의 시작이고 새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성막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40장 2절에 너는 정월 초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성막 세우는 것이 12장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막을 짓는 것이 중요하면, 성막이 짓는 것이 신앙생활에 소중하면 40장 되는데 12장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회막, 하나님과 교제하는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고 성막에 대한 모든 양식과 규격을 그대로 모세에게 정해주고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전들이 만들어지고 텐트가 쳐지고 휘장을 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배치하고 성소에는 등대와 떡상과 향단을 놓고 휘장한 지성소에는 법궤, 증거궤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세가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막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유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성막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바로 성막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곳, 그래서 바로 회막이라고 불러졌습니다. 그럼 오늘날 성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상징합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바로 성막을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에 감동이 가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제 새벽 예배를. 한 며칠을 보낸 것 같아요. 예배를 안 드렸더니 저는 그 답답하고, 야, 이거 매일 예배 속에 살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제 눈이 너무 와서 성도님도 오실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그 예배에 대한 갈증이 정말 가득했었어요. 아, 오늘 예배 드리니까 성도님들 만나겠구나. 권사님들 뵙겠구나. 우리 집사님들 수고한 손을 잡아주고 수고했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감동으로 드릴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경험한 은혜를 마음에 담고 와야 예배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를 마음에 담고 와야 이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지지. 분주한 가운데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냥 턱 앉으면 그 마음에 무엇이 담길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눈이 많이 왔지만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멀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각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향단과 떡상과 그리고 그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 9절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시작.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이 뭐냐면 기름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런데 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시킨다는 것이에요. 아멘. 전에는 똑같은 여러 사람이 쓰던 물건이었지만 이 물건이 하나님 제단에 바쳐졌다고 할 때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관유를 발랐어요. 전에는 내 소유였는데 드리고 나서 기름을 발라지니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아멘. 즉 구별되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이제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이고 거룩이고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앞길을 열어줍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내일을 기다리십니까? 내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 거룩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이제 중요한 직책들의 사람을 임명하느라고 여러 가지 바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한 분 그렇게 존경을 받았는데 막상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니 또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그분은 그것을 그 좋은 직분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정부를 책임 맡은 분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하는데 그 부탁받은 사람들 모두가 많은 분들이 저는 부족합니다 하고 사양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뭐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직분도 못 갖고 부끄러움 속에 있게 될까 봐 차라리 그냥 초청받은 것만 감사하자 다 거절했잖아요.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아멘. 거룩한 것이 능력이고 거룩한 것이 내일을 보장해줘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 앞에 패배를 당하고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래요. 너 오늘 성결케 해. 그리고 내일을 기다려. 이 말은 오늘 성결치 않으면 내일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올해 정월 여러분 새로운 마음 갖길 바라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결단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올해 새해에는 정월에는 여러분이 다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성막 세우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막 세우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은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월 초일에 성막을 세워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올해 나는 좋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막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우리 또 파워포인트 띄워주고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 후에는 언제입니까? 성막 세운 다음에요. 적어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좋은 예배자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살겠다고 결단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면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찬 그들에게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그 모든 행하는 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였습니다. 아멘. 정월 초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령의 성막 세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영적으로 구름기둥 풀기둥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고 아멘.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정인 정월 초일일에 성막 세우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다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간증을 마음에 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겠습니다. 아멘. 저에게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역사 있어져서 하나님의 승리와 여러분의 승리로 다가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구정입니다. 정월 초하루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성막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올해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감동을 드려서 하나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올해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핏부림 받은 사람으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올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충만함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찬 가정, 하나님 영광 가득 찬 개인, 하나님 영광 가득 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을 초하루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축하도 하고 새로운 결심도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모세를 중심으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도 성막을 세우겠습니다. 내 심령에 성막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거룩한 성결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받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소망교원 성도님들, 그 후에 하나님 영광이 성막을 지은 사람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 안 받아 승리하는 역사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